인천 앞바다는 요즘 꽃게가 한참 잡힐 시기지만 어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지난해보다 어획량이 70% 이상 줄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검찰과 해경은 중국어선 몰수 등 강경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연평도 해상, 해경이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을 뒤쫓습니다. 나포된 어선은 5톤 규모의 목선, 선장 등 중국 어선 5명은 북방 한계선 9km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연평도 앞바다, 짙은 어둠을 헤치고 해경 특공대가 중국 어선을 쫓습니다. 이내 도망치던 어선을 제압합니다. 조개들 기타 잡아. 이처럼 올해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해경에 나포된 어선만 18척. 단속을 해도 계속되는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족 자원은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꽃게 어획량은 작년보다 77%나 감소한 상황. 검찰과 해경은 간담회를 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은 압수하고 폭력을 행사한 중국 선원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압 도중 배를 버리고 도망갈 경우 인적 사항을 특정해 체포하는 한편 해당 선박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